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남 백수영입니다. 일단 이전 영상들을 올리고 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반응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히 수많은 진심 어린 댓글 남겨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댓글을 정말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진심을 다해서 걱정을 하시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그리고 또 개중에는 단순히 그 영상 하나만 보시고 가볍게 댓글 남겨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모두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전 영상에서 다 말하지 못한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제가 마지막 사업을 정리한 이유는 건물에 관련된 문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 건물주의 여러 가지 사업체와 건물들이 또 여러 개가 있었고, 거기에 관련된 세금 문제, 그리고 저와의 관계 같은 이런 사적인 이유로 건물을 급하게 비워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는 복잡한 문제들로 서로 합의하에 정리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거니까요. 네,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뭐 그런 댓글들도 있는데, 저는 살면서 뭐 부모의 지원을 받거나 혹은 타인의 돈으로 사업을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해 없길 바라시고요. 아무튼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되어봐야 하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리고 경험해야 합니다. 인디안 속담에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랫동안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사업을 정리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술을 끊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모두 입에 달고 살지만 실행하기 매우 어려운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금연, 그죠? 금주, 그리고 운동해야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저 끊으면 좋으니까, 그리고 주변에서도 끊으라고 하니까 언젠가는 끊어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이번에 이런 일을 겪고 정말 큰 계기로 인해서 20년 만에 술을 끊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진작에 끊었더라면 어땠을까 입니다. 만악의 근원이라고 일컬어지는 음주가 처음으로 뼛속까지 이해가 되는 시기입니다. 매일 술을 마시면 몇 가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저녁 시간이 없어진다는 거. 거의 대부분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로 술을 먹거나 그냥 심심하니까 술을 먹는 게 외롭고 힘든 날들의 루틴으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뭐 대부분 솔로들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 없어져요. 그간 뭐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을,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꾸준히 유튜브 촬영을 했거나 아니면 편집이라도 했던가, 혹은 유튜브를 더 잘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거나 공부를 했더라면, 혹은 안 풀리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해결해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찾아야 할 시간을 그저 술을 먹고 자빠져 자는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엔 어때요? 점심까지 멍한 상태로 무언가를 또 할 의지도 없고, 그리고 또 저녁에는 다시 술 먹고 자고, 그냥 매일같이 뇌를 멍청하게 만들고 무기력한 시간으로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잦은 실수, 이것도 문제죠. 아무래도 술을 먹으면 쓸데없이 뭐 카톡을 한다든지 연락을 한다든지 혹은 감정적으로 뭐 표현을 한다든지 싸운다든지 하는 이런 실수들이 나오죠. 그리고 또 있죠. 술을 먹고 자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화장실을 엄청 들락날락거리게 된다는 거. 그러다 보면 또 오전에 볼일을 못 보게 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술을 끊었습니다. 물론 애초에 술을 안 드셨던 분들은 이 말이 도통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뭐 담배 안 피시는 분들이 담배 피는 사람 이해 안 가듯이 그렇잖아요. 뭐 그게 뭐라고 왜 술에 의지하고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반대 입장에서는 충분히 또 그럴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댓글들을 보다가 보니까 지금은 삭제를 하신 것 같던데 제가 삭제하시기 전에 보게 된 댓글이 있어요. 그 댓글을 보고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뭐 일부만 말씀을 드리면 힘들다, 괴롭다를 넘어서서 정말 회생 불가능한 지경까지 가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기대조차 없어질 때 비로소 시작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분이 지금 기억에 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도 유튜브를 꾸준히 해오면서 나름은 제 삶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고 해외 주재원 생활도 오래 하면서 대기업 생활도 하고 다양한 직업들을 갖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알려드릴 수 있겠다 혹은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다라는 알량한 지식으로 누가 누구에게 인사이트를 주겠다며 떠들어댔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요새 듭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부끄럽네요, 정말. 진짜 심연 깊은 곳에 더 크고 단단한 인생의 대선배님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고 정말 현자라고 불릴 만한 분들이 세상에 넘친다는 거 다시 한번 실감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더 겸손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항상 진심 어린 삶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에 유튜브의 순기능은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아도 타인의 인생 승패를 간접적으로나마 관찰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삶에 적용하고 보완해서 살 수 있는 거 마치 내비게이션처럼요. 여러분들도 요즘 저의 이런 모습, 안 좋은 모습들을 잘 보시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인생 실전입니다. 명심하세요.